네, 반갑습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자,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하기 이상로를 검색하셔도 되고,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셔도 제가 뜹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1시 10분이 하는데, 종목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013-3366-8288번. 3366-8288.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 자체가, 이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하실 수 있고, 자, 우리가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현재 중국 증시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니케이가 오늘 1%대 상승 마감했어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 증시는 보합의 움직임이었고 대신에 다우 증시는 간밤에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어제 안 올랐던 것이 오늘 일본 증시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주춤했던 것은 결국에는 전일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럼 오늘 10년물에 30년물이 소폭 하락을 했는데, 자, 금리가 오늘 크게 변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간밤에 있었던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뉘앙스였다는 거죠. 연준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용어가 추가됐던 것이 이제 인내심이라는 용어가 추가됐어요. 인내심이라는 것은, 아,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을 좀더 지켜보면서 최대한 인내를 하다가 금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저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말은 작년까지 금리에 대한 점진적인 인상을 펼쳐왔던 본인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좀더 자중하면서 금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겠다. 막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또한 가지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 이제 지금의 경기적인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이런 금리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번의 금리 인상도 안할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잠깐만 한번 다우 증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10월 달부터 다우 증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큰틀 안에서 우리가 빠진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로 금리라는 부분 있죠. 금리. 그냥 9월 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시장은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가지 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분쟁에 대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같이 빠져버렸죠. 그럼 빠진 데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금리라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의 금리는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30일, 31일 날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가서 이제 회담을 진행을 할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이걸 곧장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곧장 들으면 또다시 한번 크게 빠진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를 좀 붙이면서 조금은 아직까지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대신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을 때는 3월 달쯤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더한 25,800포인트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거고, 유럽에 대한 분명히 악재가 있습니다. 존재를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전반기에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올라가다가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여지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라는 부분이 해결되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 민감주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같이 올라가는 시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어제까지 펼쳐졌었거든요.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고 거기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시장 자체도 극과 극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우조선해양이란 이런 것들이 오늘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터지자마자 자 은봉이 길다랗게 뻗어버려요. 그 말은 그냥 올라가면 차익 매물, 차익 실현하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저가 매수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매기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 자, 한번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순매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자, 어제 나타났던 거하고 오늘 나타났던 거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적극적인 매수를 펼쳤어요. 외국인들 살 때마다 주가가 같이 올라갔죠. 지수가. 그럼 오늘 어때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빠졌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사더라도 우리가 호가가 있다면, 자, 요 우리 잠깐 한번 틀어놓고 보면, 자, 어때요? 우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위의 호가, 위의 호가를 체결시켜야지 주가는 올라가요. 같이 사는 거지만 밑에 호가를 체결시키면 주가는 빠집니다. 내가 36,700원에 만약 여기에서 5만주를 삽니다. 5만주를 산다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샀지만 빠졌죠. 그죠? 반대로 위에 거를 체결시키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요. 맞죠? 그런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보이시는 어제까지는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면서 지수와 연관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 전기전 접종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매매가 펼쳤던 것은 결국에는 연기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커졌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자마자 지수가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더 연기금 매도를 하면서 다시 지수가 좀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더 올리기 위한 주가 부양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의치 않았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의 팩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기금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는데, 자,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어때요? 외국인들이 똑같이 샀지만 지수는 안 올랐어요. 그리고 종목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이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외국인들도 지금 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SK이닉스도 잠깐 보면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는 쳤지만 저는 이 매도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결국 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매도라 보고 제가 매수 매도는 나온다 했죠. 결국 오늘 매수 물량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크게 연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민감주들 특히 전기 전접종이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빠진 종목도 있었어요. 왜 여전히 좀 개별주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에서 뭐랄까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고가 권역에서 1, 2, 3 세 번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개판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와 여기 차이에는 지금 공, 말 그대로 구멍이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갭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투매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지수 딱 올 여기까지 딱 올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를 넘어서서 올라가면 악성 매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왜? 앞에서 지지를 댔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나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고 얘네들은 팔아야 되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성 매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해. 그러나 지금까지 올라왔는 것은 금리에 대한 방향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뭐 경상수지가 어떻고 저렇고 그거는 이미 반영이 다 됐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뭔가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더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중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완료를 해버려야 돼요.
애플의 실적을 시장시에 부합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를 하세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더라도 안에 삼성전자가 무역 분쟁에 대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괜찮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2월달이나 3월달 출시할 수 있는 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더 이런 안드로이드계에서의 그런 리더적인 부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삼성전자에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지금 지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확실하게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임했던 것을 좀 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은 사실 그냥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태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오늘 달랐다. 그게 그 말이죠. 설 전 의미 없는 움직임 개별주 장세. 아, 오늘 원래는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시장 특징 다섯 개를 뭐 정말 쉬지 않고 그냥 한 번만에 두루루루 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전에 이제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니까 아, 특징 다섯 개가 모자라요, 사실. 막, 그냥 막 처음 치면 돼요. 그 특징주가 두두두두 뜹니다. 루루루, 뜨죠? 근데 오늘은, 와, 이게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에 대한 섹터군을 잡아가지고, 그 섹터군이 올라갔다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특별하게 오늘 좀 더 갔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 오늘 백신 관련주가 움직였다고 보기도 애매해. 왜? 제일바이오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옆으로 행보를 했으니까. 그래? LED주가 갔다? 그것도 애매한 거고. 그렇다고 경협주, 그럼 철도 관련주 움직였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몇몇 다스코나 이런 기업들만 움직였지. 그러니까 경협주가 움직였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럼 SOC 관련주 갔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게 확실하게 갔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이쪽 섹터군이. 조선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은, 뭐랄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좀 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에 대해서 이제 신규적인 부분에서 신고가를 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가격적인 부분에 빠져있는데 실적은 괜찮았는데 빠져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오늘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였다. 뭐 그렇게 수준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상승 종목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더라도 뭐 크게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이 종목이 아 정말 대단한 종목이다라고 보기가 다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하면서 아 지금은 어차피 보니까 선수들은 이미 설 준비하려고 다 빠져나갔고 나머지 이제 뭐 종목군마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뭐랄까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그냥 한 번씩 톡톡톡톡톡 쳐주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뭐 어느 정도의 조력자들은 이미 저 이번 주에 다 빠져갔죠. 벌써 이미 뭐 해외에 가가지고 뭐 여유 있게 좀 놀고 있겠죠 지금 사실. 그리고 특징 없는 시장이 오늘 특징이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특징이 없나. 그래서 뭐 구제역 관련지도 조금 올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종목이 좀 올랐는데. 오늘 그 삼성 출판사 관련해가지고 아기상어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잠깐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올라가고 아기상어 지금 법적인 분쟁이 한번 붙었는데 일단은 취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거기에 소송 금액을 올려가지고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무너졌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배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대로 그냥 빠질 것인가? 이게 거품이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거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의 이런 이익 실현 물량 자체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좀 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만 조금 잡아드리면 한 요 정도까지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죠. 한 16,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요 자리가 만약에 터치가 된다면 저는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좀 보유하신 분들 밑에 가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셔. 요 가격대까지는. 그리고 계속 이게 토박스 코리아 이런 거 물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요 가격대까지 빠집니다. 내려오잖아요. 결국엔 1,500원대까지는 내려와줘야지만 여기까지 내려와줘야지만 뭔가에 대한 반등 탄력 붙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기초 반등 보이고요. 그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만으로 아기상어 관련 신발만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이 너무 몸이 좀 무거워요. 그리고 일단 요즘은 스마트 컨슈머들이 많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주의 이런 것도 있으면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로라. 오로라도 지금 빠져버렸는데 오로라도 저는 반등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밑에 이 자리 손절선 자리를 한 만원대를 9,900원, 만원대는 라운드 픽 가격이니까 한 9,9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자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런 물량들로 인해서 모두 다 이익실현 됐다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파동이 일단은 삼성출판사에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나타나줘야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인정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틀렸다고. 그게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눈으로 또다시 시장을 봐야 돼요. 내가 나만의 아집으로 시장을 봐버리면 결국에는 손해는 본인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손해를 입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 정말 계속적으로 변하거든요.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매일매일 나도 업데이트가 돼줘야 되고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줘야 돼요. 저도 어젯밤에 느꼈던 것이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는 42,000원대였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을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이런 매수세 자체가 외국인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얘들도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을 잡는 거거든요.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걸리지 않을까라는 근사값을 잡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빠지겠지 했는데 종목군 어떻게 돼 한 번씩 아 아니네 하고 한 번 더 빠져요. 그럼 우리 여기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종목군들이 보면 두 번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서서히 또다시 돌아서고 올라오죠. 자, 이런 게 왜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바닥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고 하고 꼭지를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지금의 수급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쉬어 갔지만 좀 더 행보성에 대한 모습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얘들도 눈치 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물량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삼성출판사 관련한 것도 일단 바닥을 한번 찍는 걸 봐야 됩니다. 바닥을 한번 찍어줘야지만 아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제시했던 게 이런 가격대에서 좀 더 빠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에 집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장비주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뭐 원익 IPS라든지 그죠? 테라세미콘 원익 테라세미콘 이거는 P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넘어갑니다. 원익 IPS로 그 ICD, 뭐 APC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에 장비주들, 장비 트로이카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 관련 업체들 이것들이 오늘 삼성이
잠깐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이 종목군들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삼성이랑 다른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외국인들이 매수로 올렸다면 지금 SFA라든지 아까 봤던 종목군들은 지금 주포가 누구냐면 결국에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사가지고 이걸 보면서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차선을 뭘 선택할? 결국 삼성전자가 가니까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흐름 자체가 꺾일 것인가? 제가 볼때 그건 아닌 것 지금 자리에서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변화 자체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는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형 패널이라든지 뭐 중소형 패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단면이 단면.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롤더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접힐 수 있는 아니면 좀 구부러질 수 있는 이런 플렉시블에 대한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떤 라인이 그렇고에 대한 부분까지 명칭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장비주들에 대한 이런 삼성만이 폴더블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중국의 요요리라는 휴대폰이 이미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또다시 그쪽으로 또 맞춰간다고 좀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장비주들이 또다시 신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기관에 대한 매수로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꺼지기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혁신을 위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반영되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말고 조금은 쉴 때, 좀더 눌릴 때, 좀더 이렇게 매매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조금 급하세요. 근데 급하면 돈을 쫓아가도 돈은 계속적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돈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밑에서 내 돈을 지키다 보면 그 돈이 갑자기 지켰으니까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쪽 관심권에 넣었다가 이렇게 빠질 때 한번 매매를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특징 없는 오늘 하루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 뽑는다고 엄청 힘들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HLB 이런 것들 종목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별도 기준 실적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은 요번 한번더 별도 기준으로 연결 실적 아닙니다.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4개년 연속 적자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요. 얘네들도 보면 매출이 여기서 마이너스 2억이죠. 그리고 여기서 3억, 그죠? 그럼 14, 2, 그 12 남았어. 그러면 요번에 4분기에 마이너스 12 이상만 안 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실적으로 요번에 흑자가 안 되면 상장에 대한 그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좋은 실적 발표할 것인지 나쁘게 발표할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12만까지 올라왔고 여기에서 만약에 2월 중순까지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1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그냥 일단 이익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얼마부터 올라왔었냐면, 12,000원대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미 1000% 올랐어요. 이미. 그럼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 사력을 다 했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한번더 올라간다. 2월 달에. 2월 중순까지 올라간다. 10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뭔가에 대한 조치일 수 있어요. 오히려
2월 말까지 주가가 안 올랐다. 안 올랐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리보세란 잎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하자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더욱더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2월 때 올라가 버린다면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겠다. 왜냐?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되자마자 하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또 빠졌어요. 자, 두번 빠지면 뭐냐면 이게 약 45%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1년 동안 못 올립니다. 관리 종목 지정되고 못 올라가, 안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뭐 관리 종목 지정돼도 괜찮다?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고, 아, 일단은 세력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했을 때 10만 원 이상 한번더 넘어간다면 그때는 한번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근데 그게 2월 말까지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더 보유를 하셔야 리보세라인까지 확인하는 전략. 그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 부분 자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이미 10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올랐는 기업이라면 여기에서 뭐그 지정돼도 어떡하겠, 뭐 상관이 없죠. 다음에 또 다시 가면 되는 건데. 우리 이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대 사신 분들도 꽤 많으시게 10만 원 이상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종목상담 신청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더 짬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SNU하고 아이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아이진이 실적 상관없는 기술 특례 기업이라 몇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이 오늘 좀 올라와서 14,700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거 탄력이 좀더 붙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임상, 일상이나 이상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해서 순환매로 반등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적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덴티움인데요, 덴티움. 덴티움 같은 기업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원장을 직을 겸임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날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휘청거렸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인데, 시세가 좀더 붙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8만 원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거든요. 결국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결국엔 임플란트가 지금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꾸준한 이슈적인 부분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한번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 덴티움. 어차피 개별주 골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 오늘 에이스테크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에이스테크가 지금 지지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제가 메가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어요. 빠지더라도 업황이나 업종이나 혁신적인 부분이 존재를 한다면 다시 큰 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를 뜻하는 거고 산업화의 변화거든요. 그럼 5G라는 것도 제가 강조를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 방송에서 추천을 5200원 여기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찍었어요. 근데 또다시 한번 빠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심지어 저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정도로 문의들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제가 모든 걸또다 AS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가족분들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업황이 살아있다. 5G라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그런 산업화의 기본적인 혁명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 있는 지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SNU인데요. SNU도 마찬가지 이제 장비 관련 업체인데, 요 기업의 이제 엄마가 SFA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SNU가 기업이, SNU가 알파벳을 쓰면 SNU예요. 요게 이제 서울대 산학협력지원단,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서울대 이제 스누라는 요런 그 사이트도 또 따로 있거든요. 예전 제 동생이 이 학교 출신이라가지고, 요 게시판 사이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SNU가 요런 뜻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요게 이제 증착 장비 소스 관련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뭐 발주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걸 봐서는 주가적인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지금 개별주 장세입니다. 뭔가에 대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기 좀 어려운 시장인데, 결국에는 내일 당장 어떤 테마가 좋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또 살 수 있는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상기하시면서,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업황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교적 빠져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캐치를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만 하면 또 이제 설 연휴인데, 내일까지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꼭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